나의 소중한 특등으로 귀여운 남덕. 지금까지 나는 이런저런 고생을 해왔어. 우동과 간장으로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들과 가끔 운 좋게 두 끼 먹는 날이 있는 그런 생활이었어. 지난 겨울에는 하룻밤도 옷을 벗고 잘 수 없었고 개털 외투를 입은 채 새우잠을 잘 뿐이었어. 조금도 따뜻한 밤은 없었어. 당신과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. 보고 싶다, 보고 싶다만 반복할 뿐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만 있고요. 왜 우리는 이토록 무능력한가요? 진짜 혼자 계시면서 고생을 네. 너무 많이 하셨나요? 이때는 아내분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나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해먹을 사람. 근데 그런 사람 혼자 부산에 두고 떠나셨으니 남는 여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애절한 이런 두 분의 편지가 계속 오가시는 거죠. 걔를 진짜 많이,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.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여기 다 은지화네. 걔와 가족. 은지화는 말 그대로 은지의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중사팔가가 당시 캔버스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보니 다방들을 이렇게 쑥 돌아다니면서 그 버려진 담배 케이스들을 다 가져다가 은지를 꺼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냥 뭐 바늘 같은 걸로 한 거예요? 뭐 손목 같은 걸로 서로 했겠죠. 근데 그런데도 너무 잘 그렸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네. 하면 은지를 살짝 편 다음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연필 같은 것으로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. 그 다음에 솜 같은 것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혀요. 그럼 그 자리에는 스케치를 한 부분에만 색이 입혀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근데 진짜 그림을 진짜 그리고 싶으셨나 보다. 네, 그렇죠. 이렇게라도. 이 그림을 그렸던 시절 자체가 가족들을 막 떠나보내고 난 직후에 그 가족을 그리워하던 시절이잖아요. 이때 그렸던 은지 안에도 언제나 등장하는 것은 아이들. 바닷개. 가족. 가족.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림의 주제로 아이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네,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썼던 러브레터. 그림이랑 함께 문제가 있네요. 네.